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험사의 오려내기 말. 자, 두 번째는 이제 하이프 얘기할 겁니다. 하이프. 하이프도 글쎄요. 이 가끔씩 이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저 너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던데 부지급 관련해 가지고. 근데 사실상 하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 그 중에서 역시 찾아오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백내장은 너무 많아서 말할 거 없고. 근데 얼마 전 이제 사례가 나와서, 이제 지급된 사례가 나와서 참 뿌듯하고요. 물론 이제 내용이 약간은 좀 일반적인 하이프 그 부지급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예. 그 상담 받으신 분 한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참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이프는요, 자, 이미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부 지침이나 이런 약관상의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수술의 정의라는 건 우리 뭐, 손해보험에 그 질병 수술비. 지금 손생보가 뭐 같이 뭐, 담보가 같은 1종, 2종, 3종 수술비, 64대 수술비, 128대 수술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수술에 대한, 부지급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수술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수술에 부합하느냐, 생체 조직의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냐, 이런 내용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실비는요. 치료의 목적이었냐고, 피부, 어떤 미용, 임신 관련해서, 약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이 없다라고 하면, 치료에 부합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자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뭐예요? 약관에 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뭐뭐뭐뭐해서 치료하는 경우 질병 2번 의료비에서 뭐 365일 한도로 드립니다. 뭐 이런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 2번의 그 저기 뭐 치료의 목적이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소견서에 의사가 심지어 치료의 목적이 뭐 치료의 목적으로 인해서 치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료자문이나 이런 각종 내부 지침을 내세워서 부지급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인이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어차피 이후에 이제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비는 아무튼 실비의 정의는 치료의 목적이었는지만 부합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이프 관련해서 어떤 약관의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부인과 학회에서 권고 지침 내놓은 거였어요. 2016년도. 이 지침을 가지고, 권고 지침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런 환자에게 요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사항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모범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제 방송에서도 이 하이프 관련해서, 제가 하이프 방송 두 가지 있죠? 두개 했죠? 두 개. 거기에도 있는 얘기지만, 주요 적응증에 대해서는 하이프 시술 대상은요, 아래의 증상이 동반된 자궁근종 또는 자궁성근종을 가진 18세 이상 미만이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폐경전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폐경전. 폐경되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Nope. 근데 이것도 뭐 약관에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산부인과 학회의 어떤 권고 지침이지. 그런데 보통 보험사에서 내용 증명을 딱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이 부분만. 요 밑에 내용 더써 있어. 근데 지금은 인정하되 그 밑에 내용이 더 있다라는 거. 보통은 여기만 딱 집어서 이렇게 오려내기 요렇게만 해서 하이프 당신 폐경이어서 안 돼요. 18세 이상이 안돼 등등 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급을 안 해. 2cm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치료 대상에 대해서. 상계 증상을 동반하는 18세 이상 폐경 전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무조건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는 금기증이 아니다 이거야. 18세 이전이나
폐경 이후 여성에게도 똑같이 생겨요. 자궁근종이나 성근종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서 불가피하게 자궁적추술이나 근종절제술 같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HIFU 시술을 할수 있다라고 권고 지침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얘기는 쏙 빠뜨려요. 알면 얘기해 주되 모르면 모르면 당연히 얘기를 안 하니까 말을 안 해주겠지만. 아 근데 할 얘기를 미리 써놔서 이게 다 해놨네. HIFU 관련해서는 권고 지침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지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모든 보험은 약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어떤 법도, 어떤 학회의 발표 이런 사항이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과연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고객을 생각한 나에서 이런 하이프 지급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실비처럼 지급할 것을 마치 특약에 넣어서 되는 것처럼 이런 특약. 하이프로 어떤 시술을 하면 최초 1회 안에서 해갖고 뭐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특약도 만들어 놨어. 그럼 분쟁되는 건 따로 안 준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도 줄까요, 과연? 이런 식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얘기들은. 이런 어떤 특정적인, 요런 하이프에 관련해서 이런 특약을 넣어놨다고 해서 꼭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실비도 줘야지. 원칙으로 하면. 그렇죠? 근데 어떤 다른 내부 지침이나 어떤 학회에서나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치료로 볼수 없다. 치료라는 건 주치의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문제를 삼고 싶으면 그냥 편안하고 대하기 쉬운 고객을 대하는, 아니, 고객이잖아요, 그리고. 병원에다가 아, 저기 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금 신청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 안한 이유 뭐겠어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보험사의 오래내기 말, 하이프에 관련해서도 오늘 두 번째 내용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넘어갑시다. 요것도 빨리 잘라버립시다. 여러분 긴거안 좋아하니까 짧게 봅시다. 자, 끝. 좀 이따 뵙겠습니다.